여기서 내려가면은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지는데 이건 뭐 다시 보자 뭐 없어? 동경 그래도 여기 말곤 갈 데가 없지 어? 웬 오징어가 날아다니는데 응? 뭐지? 길이 웬 실타래처럼 오 이쁘다잉? 애들이 크레파스 크레용으로 낙서한 것 같은 배경이 펼쳐지는데 허허 나보다 잘 그리네 달이 떠 있고 붉은 별에 푸른 별에 주먹이 떨어져 유성우도 있고 도끼 날렸나 방금? 이봐 스케치북 왼쪽 검은 배경이 됐고 뭐야 이거 뭔가 꽤 분위기가 바뀌었네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가자 이브 이 상황을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말하고 땡쳐? 꽃은 왜 이렇게 커 이거 꽃 맞지? 튤립이 피어있다 튤립이 피어있다 얜뭐 잘린 거야 덜핀 거야 꽃봉오리가 있다 왜 이것만 피지 않은 걸까? 랜드를 하나? 물이라도 주면 피나? 튤립이 피어있다. 아니면 해를 못 봐서 그런 거 아니야? 여기 해가 뭐 보이는 데가 있긴 하나? 집도 들어가지고. 크다이. 책장 있다. 뭐니고 그림책만 잔뜩이잖아. 딴건뭐 없어? 없나 보네. 액자는. 누군가의 초상화. 시계는 안 움직여. 탁자를 뭐 뒤집거나 할순 없고 허허 뭔가 했던 말은 굴뚝에서 연기 나오는 거구나 세심하게 그려놨네 뭐 이거 뭐라 쓰이는 거야 잘려서 잘 모르겠네 꽃이 점점 커지는데 이건 연못인가? 맞네 연못이 있다 괜히 만지지 말고 보기만 하자 멍하니 있으면 그대로 연못에 빠질지도 몰라. 그 말이 돼? 본다고 빠지나? 뭐 그럴 수 있지. 되게 꽃밭인데 여긴 뭐야? 여긴 잠겨 있고 아래쪽으로 가면 깨름직하게 매달려 있네 좀.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이건 꽃병이지. 혹시 모르니까 일단 그냥 두고 갑자기 체력 3개가 확갈 일은 없을 거 아니야 분홍 열쇠는 반드시 장난감 상자에 넣어두도록 장난감 상자? 거기에 열쇠가 있는 걸까? 찾아보자 이브 이게 글 써있는 거였어 난 엘리베이터 버튼인 줄 알고 맑은 건데 잠겨 있고 저 매달려 있는 건 그냥 신경 안 써도 되겠지 뭐 이브랑 좀 닮긴 한거 같긴 한데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뭐야 저거 뭔데 이거 아 부딪혀도 되네 나비가 날아다니고 있다 진짜 애들 그림 같긴 하네 반대편 길목에 있는 건 뒤집어져 있고 붉은 과일 같은 것이 있다 아 뭐야 이거 아 벽이야 이거 양동이 아까 봤던 연못에서 뭐 물을 길어가지고 안 펴있던 튤립 꽃봉오리에다가 줘야 된다 이런 게 들려나? 가져가 그럼 양동이를 얻었다 책장은 뭐 없고 이건 뭐야? 토끼? 아 토끼 인형이 있다 여기다야? 놀랄 뻔했다이 이브 게리 어딨어? 아이 무서워 아 숨은 거 이게 지금? 이걸 안 찾으러 돌아올 리가 없잖여 이걸 안 오네 지금 건 설마 쫓았구나 그 아이 하긴 그냥 살짝 자빠진 거 같긴 했었는데 따라와야지 코가 깨졌으면은 위자료 청구해야지 나비공원
잠깐 맵 상태가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뱀인가 이건? 귀엽다. 문이 얼어 있어서 열 수 없다. 이 위에 둥그렇게 돼 있는 거는 뱀이 뭐 왕관 같은 걸 먹은 거야? 아니면 속눈썹 눈꺼풀 모양인 거야? 뭐야? 알 수가 없네. 여긴 잠겨 있었고 연못 이건 한번 물이나 길들 수 있구나. 양동이에 물을 담았다. 뭐 어떻게 담는 건지 몰라도 아무튼 담았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은 뭐냐? 아 여기가 가운데구나. 아래로 가면 이쪽은 또 뭐야? 게시판. 꽃은 막 헹궈러지고 잠겨 있고. 어허. 엄마 잠겨 있고. 여기도 하나 몸에 달려 있네. 아래쪽은 미술관. 여기가 그럼? 아홉 칸짜리 맵이라 보면 되려나? 삼삼 해가지고. 일단 여기 길이 왜 없어졌지? 모르겠네. 일단 물 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여기다 물 주는 거고. 어, 잘 핀다. 그랬어. 뭐 있네. 튤립 안에 뭔가 있다. 미술관 열쇠를 얻었다. 미술관이 아까 아래쪽을 했으니까 여기겠지 싶은데 저 간판은 팔레트 모양의 건이 쉽고. 열쇠 사용. 아하! 잘 그려놨네. 귀엽다. 뭐 조사는 안 돼? 개기랑 이분들 누가 그려놨나 싶은데. 뭐 이거 판도라즈 박스. 그럼 열지마. 그럼 메리도 있고 인형도 만세하고 있고. 근데 혼자 만세하고 있네. 이걸 안 열면은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나? 온갖 게 다 튀어나오고 마지막 밑바닥에 희망만 남는 그거 아니야? 상자가 있다. 판도라의 상자구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열어야지. 어 뭐야. 뭔 주문 같은 게 튀어나온 것 같은데. 뭘 쓸까 방금? 어머? 상자에 뭔가 남아있는 것 같아. 작은 거울. 뭐 얼굴에 뭐 묻었나 확인이라도 하라는 건가? 이에 고춧가루 꼈나 보라고? 거울인가? 이 거울이 희망이 되어준다면 좋겠는데. 야, 판도라 박스라고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거 붙잡고 일단 희망이라는 거야? 너무한다 야. 거울이 생겼... 응? 여기 길이 있었나? 입이 있었나 왼쪽에? 간판 뒤에 고양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 고양이? 여기 못 본 나비가 하나 있는데. 야 너 뭐야 너 뭐야. 아, 가만 가. 나비가 날아다니고 있다. 날개에 눈 무늬가 그려져 있어. 에? 여긴 없던 해가 생겨 있고. 햇빛이 다 따뜻하다. 거울을 놓아두는다는 뭐야? 대화한다랑 가만히 서 있는다. 광합성? 하나씩 다 해볼까? 대화. 이분 너까지 가족 세 명이서 게르테나전에 온 거야? 응? 난 혼자 왔어. 그다지 친구가 없어서라는 이유는 아니라고.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미술관이라고 줄줄이 단체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건 그래. 천천히 혼자 볼 수 있는 게 더 느긋하게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건 내 페이스로 천천히 보고 싶어지거든. 다른 거 뭐 되어 있나? 아, 있네. 나 이제 인형은 이제 무리야. 완전히 트라우마 됐다고. 하긴 미술관에 저 파란 인형 그림이 있었지. 저것도 게르테나의 작품인 걸까? 뭔가 다른 작품과는 다른 느낌이 드는데. 이거 두 개밖에 없나? 가족 얘기랑 인형 얘기. 어? 여러 가지 그림이 움직이거나 덤벼들거나 하는 걸 봐서인지 뭔가 그림이 움직이는 게 이젠 놀랍지 않아. 진짜였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지금 상황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한데. 트리가 트다 물었지 않아? 이렇게 대화가 세 개... 아니네?
이브, 나랑 떨어지고 나서 저쪽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석상이 문을 막아? 그런 거였나? 확실히 그거 생각으로 무거웠어. 이브랑 메리가 움직이긴 어려웠겠지. 지금 계속 대화해가지고 뭐가 풀리고 있는 건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운빨인가? 따뜻하다. 근데 이거 가짜 햇빛이지? 근데 왜 따뜻해? 빨리 진짜 하늘 아래로 나오고 싶다. 밖에 그렇게 밝지도 않았을 텐데 햇빛이 그립나? 너무 오래 있어서 그런가? 마카롱이라고 아니? 갑자기 웬 햄버거 같은 모양의 과자인데. 최근 그 마카롱이 무지 맛있는 카페를 발견했어. 그게 엄청 맛있는 거야. 크림도 너무 달지 않고.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나간다면 언젠가 같이 가지 않을래? 아니다. 꼭 가자. 반드시 여길 나가는 거야. 약속. 비싸지 않냐? 마카롱 쪼매난 것 한두 개, 커피 한 잔보다 비싸지 않았나? 뭐 이거. 잠시 생각해봤는데 어째서 메리는 우리들을 따라온 걸까? 우리를 놀려먹기 위해 라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뭔가 다른 기분이 들어. 조금 그 애의 목적을 모르겠어. 목적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팔레트 나이프를 들고 쫓아오는 건 그만해줬으면 하는데. 그렇게 위협적인가 그거? 다른 대화가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무턱대고 지금 계속 말 걸기도 뭐한데 또 새거네. 이대로 자고 싶어. 서서 잔다고? 뭔가 위험하게 정몰아질 것 같아. 이브, 어서 움직이자. 일단 여기까지 계속 오긴 했는데 말이야. 우리들 아래로 향하고 있는 거 아니야? 계단에 계속 내려오기만 했고 정말 여기가 맞는 걸까? 미안해 이브, 불안하게 만들어버린 말을 해버렸구나. 지금껏 잊어줄래? 얘가 이렇게 말을 잘 열심히 했었나? 한 두세 번만 더 눌러보고 없으면 가자. 아, 또 다른 거네. 그건 그렇고 우리들 많이 온 것 같네. 언제쯤에 나갈 수 있을까? 슬슬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어. 하. 한 두 번만 더. 아까 판도라의 상자에서 뭔가 뛰쳐나왔었지. 그거 대체 뭐였을까? 뭔가 좋지 않은 것이었다면 싫다. 마지막. 장미꽃은 잘 들고 있지? 잘 들고 있어야 해. 누군가에게 넘기더니 당치도 않아? 그건 그렇고 어째서 이런 장미가 있는 걸까? 그러고 보니 미술관에서 정신의 구체화라는 장미 오브제를 봤는데 뭔가 관계가 있는 걸까? 그 크다란 거 말하는 건가? 뭐야? 뭐 계속 있어 대화가 근데? 봐봐 이브, 내 시계가 멈춰버렸어. 아침까진 멀쩡히 움직였는데 여기 오고 나서 멈춰버렸어.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건데 고치면 되지? 작품 하나가 움직인다라는 작품이 있는데 게르테나 같은 경우 진정한 의미로 혼자 걷고 있으니 어색하네. 아이고 계속 말 걸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진짜 마지막 한번. 아 됐어 이제. 마카롱 여긴 됐어. 딴 것도 좀 한번 골라보자. 잠시가만이. 햇볕을 쬐는 것도 좋지만 슬슬 가야 해. 진짜 님을 못 보게 될지도 몰라. 여태 누가 제일 말 많이 했는데. 그럼 마지막 거울을 넣어둔다. 작은 거울을 지면에 놓아두었다. 뭐 반사라도 시켜서 뭐가 되네. 문에 얼음이 녹았어. 과연 빛의 반사를 이용한 거구나. 잘했어. 네가 신나서 마크롱 얘기할 동안에 이 거울 하나 내려놓는 걸 한 번을 안 하냐? 아 됐다. 그만. 그래서 문이 열리고 아? 아? 스타트, 하트, 눈, 달, 해, 별, 모기향, 사과, 고양이? 아, 이게 상자 열 때 튀어나왔던 그 모양들이고,
지금 왼쪽에 있는 세 개 봤던 문구가 고양이 있었고 눈 모양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해가 있었는데 저게 배치된 순서대로 뭐 눌러야 된다 이런 건가? 아 그럼 또 귀찮게 메모리해야 되네. 어디 보자. 먼저 좌상단 해. 그 아래가 고양이. 아니 눈. 좌하단 고양이. 아 체크하러 가자. 옆방 여긴 뭐 있냐? 뭐야 저거? 뭐 이상한 게 날아가고 있고 문에 하트 모양. 하트 가운데 상단은 하트. 웬 거품기 같은 게 지나갔는데 그러려니 하고 여기는 수면을 봐야 되나? 어 뭐야? 아하 초승달 우상단 달. 어디 보자. 가운데는 이런 게 있었나? 나무가 엄청 매달렸네. 아 여기 있다. 사과 하나. 사과. 우측 중단은 사과. 우하단은 그럼 이거 응? 여기 뭐 있나? 안에? 뭐 바뀐 게 있나? 책장. 뭐가 바뀌긴 했나 본데. 그림책 표지에 별 모양이 그려져 있다. 별 안에도 별만 잔뜩 그려져 있어. 시계는 여기도 멈췄어? 바뀐 건 없고 그럼 일단 별 표시인 건 알았고 여기 있다. 모기향. 뭐냐 이거? 회오리 모양 모기향. 됐고 그럼 미술관은 아직 뭐 없지 더 이상. 비어있다. 그림에 말 그려지는 것도 없었고 그러면은 가운데로 가보면은 뭐 빨간 게 있었나? 모르겠고 마지막 가운데는 잠겨있고 딴 거 뭐 없나? 일단 세이브 한번 더 해보고 분홍 열쇠는 받듯이 장난감 상자 들어가봐. 아 여기가 아니라 왼쪽 방. 여기가 그니까 어디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맞구나. 먼저 해 아니야 하트. 하트가 요거 가운데 상단. 아 스위치로 되겠구나. 누른다. 그 다음에 눈 여기. 그 다음 달 모양 우상단. 그 다음 해 해는 좌상단. 그 다음 별 모양 별은 우하단. 누르고 다음 모기향 그 옆에 가운데 중단. 그 다음 사과 모양 사과는 우중단. 됐고 마지막으로 고양이. 고양이는 좌하단. 띵. 어디서 이렇게 튀어나오나 몰라. 플라스틱 열쇠를 얻었다. 이걸 가지고 그럼 옆방 말고는 뭐 없지? 그러면 여기 문 따기 전에 세이브 한 번 더. 세이브하고 회복은 나중에 생각하자. 문 열어. 세이브가 또 있네? 회복 좀 하고 올까 그럼?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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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 잠을 끊는다. 물이 바닥났다. 이러고 들어갔어. 세이브 한 번 더 다시 세이브. 옆칸에다가 이건 뭐요? 아 장난감 상자. 이게 장난감 상자? 꽤나 크네. 그건 그렇고 장난감 상자 맞아? 이 안에 열쇠가 있다고 쓰여 있었지. 바닥이 보이지 않는데 바닥이 맞긴 해? 정말 이 안에 있는 걸까? 안녕? 가보는 게 어때? 에? 이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는 속이면 죽겠는데.
이 뭐야? 아무 말도 안 해, 왜? 장미가 없어. 계리도 없어. 난 죽었다. 일단 좀 돌아다녀볼까? 여기 익숙한 것들이 많이 있네. 마네킹이 이쪽을 보고 있다. 인형이 웃고 있다. 마네킹이 이쪽을 보고 있다. 머리 없는 석상이 있다. 까꿍? 웃고 있다, 웃고 있다, 웃고 있다. 뭐 가져가야 된다거나 그런 게 있나? 아, 여기 있다, 게리. 야, 있나? 으가 아니라 있나? 머리 부딪혔어? 아니야,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멀쩡해, 너. 이브, 어디 다친 데 없니? 온몸이 아파하기에는 네가 더 아파 보이니까 괜찮다 해줄게. 그래, 다행이다. 그건 그렇고. 뭐야, 여긴 낙서 도성이잖아. 여기가 장난감 상자? 우리들 위층에서 떨어졌지. 그 애가 밀어서. 어쨌든 열쇠를 찾아서 돌아가자. 그보다 왠지 얼굴빛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정말 괜찮니? 장미 잃어버렸다고? 큰일이잖아. 빨리 찾아보자. 떨어지면서 뭐 어떻게 된 그런 게 되나, 장미가? 일단 세이브 포인트가 보였으니까 다시 세이브는 한번 하고. 어디로 가야 되나, 근데? 아무튼 좀 더 둘러봐.